방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음료 주문을 받으러 테이블 옆에 옵니다. 하루 종일 탄산음료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주문해요. 웨이터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저희는 펩시뿐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심지어 해외여행을 할 때도 콜라는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예요. 둘 다 좋아한다면 하나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경쟁의 실체를 알아볼까요? 둘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더 나을까요? 첫 번째 범주는 다양성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면에서 뛰어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무설탕, 체리콜라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펩시라면 레몬, 라임, 캐러멜, 그리고 심지어 매운맛과 같은 특이한 맛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범주는 맛입니다. 알다시피 맛은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옳고 그른 답이 없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음료의 발명가인 존 펜버튼이 그 레시피를 팔았던 1891년 이래로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자인 에이사 캔들러에게 수정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레시피예요. 한편 펩시의 달콤한 맛은 케일럽 브래드햄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얼마 후 찰스 거스는 브래드햄의 파산한 회사를 매입했어요. 이 사람은 로프트라는 이름의 사탕 회사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펩시의 레시피가 콜라보다 더 달콤한 걸까요? 여러분의 입맛은 어떤가요?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날 밤에 피자를 주문했는데 아침을 남은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려운 선택을 해야겠네요. 차가운 피자 아니면 차가운 파스타? 이 두 요리는 왜 차가울 때 그렇게 맛이 좋을까요? 사실 그들의 놀라운 맛 뒤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파스타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파게티는 녹말 때문에 다음날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해요. 녹말은 주로 시리얼과 감자에서 발견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요리의 재료들은 냉장고에 앉아서 밤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녹말은 밤새 지방과 소스, 양념을 흡수합니다. 그것은 모든 맛을 가두고 맛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피자와 파스타에 모두 해당되죠. 사람들이 종종 이런 종류의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해서 다음날 아침에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피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볼게요. 파인애플 피자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매듭지어봐요. 이건 확실히 호불호가 분명해요. 논쟁의 한쪽은 베리류가 절대 피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잠깐, 뭐라고요? 모르셨나요? 파인애플은 사실 베리예요. 함께 융합된 베리들의 그룹이죠. 반면에 하와이안 피자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마토 소스와 함께 섞으면 파인애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파인애플이 토마토 소스의 향신료의 달콤함과 신선함을 더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찬성 아니면 반대? 아, 그리고 파인애플이 든 버거를 먹어본 적 있나요? 파인애플이 버거에도 진출했어요. 어떤 팬들은 파인애플이 피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버거를 먹을 때 절실히 필요한 달콤하고 짭짤하고 새콤한 맛을 제공하죠. 어떤 쌍둥이도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트윅스 맘만 빼고요. 한쪽을 고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한쪽을 골랐을 거예요.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왼쪽 트윅스 팬인가요? 오른쪽 트윅스 팬인가요? 진짜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천재적인 마케팅일까요? 지난 몇 년 동안 트윅스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세 가지 옵션에 직면했을 거예요. 일반 패키지, 왼쪽 트윅스가 두 개 든 패키지, 오른쪽 트윅스가 두 개 든 패키지예요. 아시다시피 트윅스는 쌍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2012년에 트윅스 제조업체 마스는 이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이 두 초콜릿 바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매우 유머러스한 광고를 통해 마스는 소비자들에게 각 바의 생산 과정이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트윅스의 발명가인 얼과 쉐이머스 영재가 한때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초콜릿을 붓는 기술과 캐러멜의 일관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각각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트윅스 회사에는 바삭바삭한 쿠키 베이스를 캐러멜로 덮은 후에 초콜릿을 부어요. 오른쪽 트윅스 회사는 바삭바삭한 쿠키와 크리미한 캐러멜 베이스는 초콜릿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어쨌든 몇몇 열성적인 팬들은 심지어 왼쪽과 오른쪽 트윅스 바 사이에 진짜 차이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왼쪽 트윅스가 조금 더 바삭바삭하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궁금하다면 디지털 데시벨 측정기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왼쪽 트윅스바는 바삭함이 평균 72.3dB인 반면 오른쪽 트윅스바는 평균 69.6dB이에요. 그렇다면 더 바삭한 것이 더 맛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은요? 팬들은 그것이 트윅스 초콜릿바의 보장이나 보관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위냐 아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패키지 하단에 있는 트윅스는 덜 바삭바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찍먹과 부먹의 논쟁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땅콩 버터가 젤리 위냐 아래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젊은 세대라면 아마 선호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땅콩 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싸고 있을 때 뭐라고 외칠까요? 젤리 먼저 아니면 땅콩 버터 먼저?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땅콩 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콩 버터가 젤리의 완벽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젤리가 더 얇고 더 쉽게 퍼지기 때문에 젤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선택해야 한다면 타코와 팔라펠 중 뭘 고르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둘이 완전히 다른 음식 아닌가요? 둘 다 훌륭한 음식이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정의가 있어요. 타코는 튀긴 토르티아로 구성된 멕시코 요리로 접어서 칠리콩, 상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고기로 채워집니다. 팔라펠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양념된 병아리콩이나 파바콩 패티로 만든 중동 요리로 많은 다른 소스 토핑과 함께 피타빵에 채워져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어쨌든 입에 침이 고이게 했거나 음식을 주문하도록 부추겼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타코 팔라펠로 가면 돼요. 진짜로 존재해요. 아마 맛도 좋을 거예요. 커피 한 모금 마시다가 멈추고 이게 수프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가 음료가 아니라 수프라고 확신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이 이론의 일부 팬들에 따르면 커피는 사실 국물이라고 해요. 커피 번들을 곱게 갈아서 나중에 물에 우려내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보통 국물로 인식되는 걸쭉하지 않은 액체를 만들어요. 물론 이 이론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수프 같지 않거든요. 보통 수프는 그 액체가 식사와 같은 가치와 다양한 영양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커피는 그냥 커피예요. 맛도 좋고 에너지도 제공하죠. 저지방, 거품 없이 2% 더블샷 그랑데 라떼 같은 복잡한 버전을 주문한다고 해도요. 먹는 거라면 다 좋아요. 아래 댓글에서 각 음식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